A long time ago, they say that humans could see music with their eyes. The inner soul in each musician was visualized through music. People called this visible music favors, and through it, they could understand each other completely. But when the mysteries of the world were shattered, visible music disappeared. Humanity no longer believed that humans could see music. Then in 1877, Thomas Edison invented the cylinder record. Every time it played music, it projected the shape of music. Through Edison's eyes, music could still be seen.아이돌 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제 성공에 대해서는 크게 발악을 할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 행복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하면 좋죠. 좋은데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도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 안녕하세요. 26살 임창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데뷔 몇 년 차지? 저희 7년 차요. 진짜 시간 빠르구나. 우리 처음에 노멀 씨 봤을 때. 그러니까요. 와, 그때 진짜 엄청 애기 같았었는데. 19, 20살 그때쯤이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바뀐 시기는 첫 번째로는 아마 자퇴했을 때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데뷔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 뭔가 어려워했었던 기억인데, 그러니까 네가 늦게 합류하면서. 그렇죠. 네. 저는 노멀 씨라는 프로그램에 중간 투입했습니다. 주변에서의 뜨거운 욕받이와 질타를 받고 멸치젓치하면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미움받을 건덕지가 너무 충분한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냐고요. 그냥 데뷔나 일단 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Just burn!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데뷔한 지 막 2주 된 Just B라는 그룹의 이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꿈꾸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단정지어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음악이 좋아서 시작을 한 거라서. 일단 오디션이 있으면 서울을 갔었던 것 같아요.
서울 가기 전에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예매를 한 다음에 가서 할 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냥 가사 또 무작정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광주를 벗어나서 서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걱정보다는 설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한 가지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열정이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변한 게 아닌가. 노래 찾아가지고 MP3 파일에 넣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부르고 있는 내 모습이 상상이 되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내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연계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음악 장비를 샀던 게 MXL의 990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음도 안 됐었고 해가지고 그 얇은 이불 같은 걸로 부스를 대충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 밖에서부터 뿜뿜뿜뿜뿜. 그래서 이 집이 그렇게 위스키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여기가 위스키 맛집입니다. 남대문에서 내가 직접 공부한 맥켈란 18년산이 있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느낌 있네. 야. 내가 사준 거 다 마셨어? 그럼 형 거는 여기 있지. 아하. 그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제일 잘 나가는 거? 네. 이게 만져보면 느낌부터가 달라. 뭐 언더라고 마실래? 아니면 그냥 난 에브리띵 이즈 굿이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술을 먹기 전에는 달래줘야지. 달래줘. 달래줘. 단? 달래줘. 단? 어. 808. 예, 808. 아, 이것도 808이네. 어, 그렇지. 아, 808 가야지. 너의 음악에는 808이 항상 늘 존재하잖아? 항상 있지. 그렇지. 일단지, 아. 이거는 초코우유랑 딸기우유인데 2 플러스 1이라서. 오, 네. 이렇게 사왔어. 해장의 효과가 있어. 맞아, 맞아. 이게, 초코우유가. 근데 또 귀엽잖아. 초코. 귀엽지. 꿀단지 너무 귀엽지.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귀여워서. 또 귀여워. 몬스터 먼지. 이게 또 몬스터 먼지야. 이름이. 여기 다 귀여운 거밖에 없네. 차경이도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장균아. 누구세요? 창균이 3년 동안 사랑하고 있는 몸베베.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막상 얼굴 보니까 그냥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어떻게 지내요? 나는 하루 종일 창균이 생각하고. 네. 창균이가 올려주는 채팅 보고. 네. 24시간 창균이 생각하고 영상 보고 균이 뭐 할까? 작업할까? 생각하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어떤 말을 해야 이게 채워질지 모르겠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네. 새벽에 잘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응. 지금 여기서 말. 네. 낯간지럽거나 조금 부끄러워요, 지금? 낯간지럽죠. 네, 부끄럽죠. 나는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는데? 고행아. 와, 대박이다. 어떻게 해야지? 글렌 모렌지 한번 가볼까? 가볼까? 어, 가보자. 어, 향이 너무 좋다, 이거. 술맛 어때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쩔어. 쩔어. 약간 쌉싸름한 초코 맛이 나는데 그 끝에 살짝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러고 지나가, 초코가. 그치? 어. 나 지금 되게 못생겼지 않았냐? 아니야. 초쌩얼이라가지고. 너도 초쌩얼이긴 한데. 나도 쌩얼이야. 완전 쌩얼이야. 근데 피 많이 좋아졌다, 창현아. 고마워요. 어.
투자는 그 있어. 그럼, 가치가 그럼. 있는 거야. 돈이 최고야. 그럼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그러니까 그거 진짜 조금 심각하긴 해. 아, 20대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걸까? 아 진짜 집 사고 싶다. 30대 이거. 안에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걸까? 참 근데 창경이가 이런 작업실도 얻고 몬스타엑스 앨범에 딱 이렇게 멋있는 음원들도 넣고 진짜 많이 지났다 세월이. 그 뭐야 형 스타쉽에서 작업실 진짜 화장실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에서 작업하고 그치. 그때 나도 작업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가끔 형한테 이제 가사 쓴 거 그치. 해가지고 녹음하고 그치. 가끔 같이 쓰고 그치.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치. 근데 뭐 항상 뭐 불상사 같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치. 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았었고.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맞지. 있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 진짜 너무 슬퍼졌다. 할 수 있다. 어때 막 이런 소개 얘기하는 거 막 그렇게 낯간지러워 하잖아. 요즘에 고민 같은 거 없어? 고민? 고민? 딱히 없는 거 같은데. 힘든 거 없냐? 응? 힘든 거 없어? 힘든 거? 사실 나도 요즘에 생각이 좀 많이 딥해졌어. 모르겠어. 너도 한번 겪었던 문제겠지만 6년 차가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 시기인 것 그치. 같더라고. 그거잖아. 그 여태까지 내가 쉼없이 달려온 길에 대해서 그냥 쭉 직진만 하다 그치. 왔는데 잠깐 돌아서서 보니까 맞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에 대한 의문점 같은 시기인 거잖아. 맞아, 딱. 맞아. 그치? 그냥 계속 의문점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치. 의문점이 있어야 뭔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내 거 음악이라서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신경을 걷다가 좀 집중시켰던 것 같은데. God damn it, I like it. Pretty good, can be shaken. 개인 앨범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분들의 생각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오로지 저 나만 생각했고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내면을 깊게 파봤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감정까지 있었구나라는 거 그런 거 전체적인 무드를 봤을 때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고 고독한 시간을 좀 즐기고 하는 걸 보면 유년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아가 완성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해외에서 4년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보스턴에서 3년 정도 살다가 바로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세계여행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살 때는 일단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고 눈이 오면 그 스노보드를 뒷동산에서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 돌려달라고. 중학교 시절에 제가 자퇴를 했는데 문화적으로
차이를 좀 많이 느꼈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어나면 애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그 모습이 조금 쓸쓸하면서 외롭더라고요. 한창 이제 친구 사귈 때니까. 철민이가 한창 이제 저희 컴백 활동할 때 소크라테스의 뭐 무슨 뭐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혼자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혼자 이어폰 꽂고 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가지고 각 좀 잡지 마, 창민아. 각 왜 이렇게 각을 잡아? 창민이가 아니야 형, 진짜 이거 나 보는 거야.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얘 어떻게 보면 되게 다크해 보일 수도 있는. 근데 또 창균이랑 얘기를 해보고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스케줄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 아니라 처음에 봤던 그냥 그런 귀여운 동생? 뭔가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창균이. 어려운 친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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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motions,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곡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감정은 담담함, 그래 슬퍼도 뭐 외로워도 뭐 담담하게.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울을 조금 즐깁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했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끔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이게 심장 소리 들려주는 게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노래에서 전해주는 느낌보다 시각화가 됐을 때 주는 게 극대화될 때도 있어서.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무조건 떠올리죠.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구체화해서 곡을 쓰는 거니까. 1910s, while trying to communicate with the spirits, Thomas Edison once again discovered a clue about visible music. However, after giving his all to the research despite the derision from the public, Thomas Edison passed away at the age of 84, leaving behind his mysterious last words. It's very beautiful out there.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음악에 녹일 수 있다는 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음악인으로서 자기의 진심과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가사로 풀어내고 또 음악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저는 창균이가 너무 대단하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창균이가 멋있는 거 많이 만들 거니까. 그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 너만의 그 프라이드가 딱 있는 그 자체가 난 되게 멋있다고 얘기 한번 했었잖아. 계속 그 멋있는 사람으로서 keep going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너 처음 봤을 때도 그랬었고 음악적인 뭔가 그런 갈증 그런 거. 근데 사실 나는 너가 어떤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훨씬 좋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엄청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수가 되고 나서의 가장 큰 행운과 축복은 나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하고 됐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한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시도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꿈만 꾸어도 괜찮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재까지도 꿈만 꾸고 있고